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은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. 소더비즈와 함께 콜라보레이션해서 TTTOP를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사실 젊은 작가들을 후원하고 수익금의 어떤 그 일부를 기부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젊은 작가들에게 그나마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코에나와 씨도 있었고 무라카미 다카시 씨도 있었고 테페이 카나요지 씨도 있었고 나오키 토미타 씨도 있었고 일단 그분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이 안에서 하면서 새로운 뭐 때로는 엉뚱한 뭐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재밌는 그냥 이렇게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한테 느껴졌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저를 믿어주고 이렇게 함께 작업을 해나가는 그 과정 안에서 뭔가 알 수 없는 희열이 저도 느껴졌고 그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그런 젊은 창작자들에게 뭔가 좀 좋은 여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앞으로도 더 자신감 있게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이 리스트를 생각을 하면서 거장들과 젊은 분들, 젊은 작가들의 그 함께 이렇게 한 공간에 그리고 전체 리스트에 모여졌을 때 어떤 그런 하모니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TTTOP 저희 서더비즈 옥션에 있는 박진아 작가님의 작품은 공항 시리즈인데 그 결혼을 하신 그 남편분을 기다리는 아니면 만나러 갔던 그 공항의 모습을 항상 이렇게 기억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그 모습을 그린다고 저는 스토리를 들었는데 근데 그 굉장히 뭔가 이렇게 사연이 많은 듯한 느낌과 굉장히 그 로맨틱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항상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박진아 작가님 그림 앞에 좀 서 있어요. 근데 보면 제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되게 이렇게 기분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진다고 할까? 다른 나라의 컬렉터 분들과 아니면 혹은 미술에 관심 없는 분들께도 그런 감정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따뜻한 순간들이 저한테는 항상 추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너무 직관을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걸 좀 사실 좀 오래 두고 봐야 되는 건 것 같아요. 작품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나의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정말 이건 나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런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샀을 때는 두고두고 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.